3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Recycling means recovery and reprocessing of waste materials for use in new products. 그래서 재활용의 정의를 definition을 내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재활용이 의미하는데 뭐 recovery and reprocessing, 뭐 다시 회복하는 것과 재처리하는 거죠. 뭐를 waste material. 쓰레기 물질들, 폐기물이죠. 폐기물을 리커버리하고 리프로세싱 하는 걸 당연히 의미하죠. 리사이클링이. 오케이. 왜? For use in new products. 새로운 상품에서의 이용을 위해서, 새로운 상품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reuse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waste material을 리커버리하고, 그 다음에 리프로세스 하는 그런 과정이 리사이클링이 의미한다. 리사이클링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의 정의를 내리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recycled waste can be substituted for raw materials, reducing the quantities of waste for disposal as well as potential pollution of air, water, and land resulting from 원인이죠. mineral extraction and waste disposal. 그래서 좀긴 문장 호흡이 긴데요. 그래서 재활용된 쓰레기가 뭐 되어질 수 있다? 대체되어질 수 있다. 대신 사용될 수 있다. 대신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뭐로써? 원자재로서. raw materials로서 뭐 하면서라기보다는 여기에 쭉뭐 이따 해석해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because it can reduce로 바꿀 수 있죠. because it can reduce죠. because it can reduce. 그리고 it은 recycled waste 대신 왔죠. because recycled waste can reduce. because recycled waste reduce. 분사구문인데 여기에 이후에 부사절을 분사구문 처리했습니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죠. 뭐를 뭐그 다음에 as well as 나왔으니까 얘를 A as well as B죠. 오케이. 그래서 뭐뿐만 아니라 여기 뭐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이 부분부터 먼저 해석해야 돼. 뭐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뭐 미네랄 추출과 그리고 웨이스트 디스포서 이거 폐기죠. 폐기 버리는 거. 그래서 뭐 광물 추출과 그 다음에 쓰레기 폐기로부터 기인한, 로부터 나온 어떤 뭐 잠재적인 오염이죠. 뭐 공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나 토질 오염 같은 것들. 그래서 뭐 미네랄 익스트랙션 하는 과정, 뭐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이나 또는 웨이스트 디스포서, 뭐 쓰레기 폐기하는 과정에서 뭐 에어 폴루션이나 워터 폴루션이나 랜드 폴루션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그 잠재적인 오염뿐만 아니라 모두 뭐할수 있기 때문에, 폐기 쓰레기의 양이죠, 양, quantities of waste for proposal, disposal 참, 버리기 위한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된 waste가 대체할 수 있다, 뭐를, raw materials,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오염원도 줄이면서, potential pollution도 reduce 하면서, 동시에, 디스포서 해야 할 폐기할 웨이스트의 퀀티티즈 양까지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다.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 substitute 할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오케이, however 나오죠. 여기서 이제 진짜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방사능을 방출하는 그런 물질은 그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중요한 단어죠. 접속부사. 그러나 recycling has a certain limitations when applied to radioactive materials.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재활용은 어떤 특정한이란 뜻이죠. 확실한이 아니죠. 특정한 뭐가 있다? 제한이 있는데 뭐 되어졌을 때 when recycling is applied가 생략됐죠. when recycling is applied. 왜 자꾸 글씨가 사라지냐? when recycling is applied. 그러니까 재활용이
적용되었을 때, 누구에게 적용됐을 때, 방사성을, 레디오액티브, 방사능을 내뿜는 방사성성의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에 뭐할때 적용했을 때는 어떤 제한사항이 있던가, 뭐, 벌써, however 나왔으니까 여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나왔고, radioactive materials를 recycling 하는 건 제한이 있다,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limitation, 제한이 있는 이유를 due to를 써서 얘기하고 있죠. Due to their inherent radiation. Radio nuclides are much more difficult to recover from contaminated materials. 그래서 radioactive material들이 내재된 어떤 radiation, 방사성 물질 유출이란 명사죠. 방사성 내재된 이미 포함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 이미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성질 때문에 방사능 핵종이라는 거고요. 방사능 핵종이 훨씬 더 어렵다. 뭐 하기에, 오염된 재료로부터, 오염된 물질, contaminated materials로부터, 뭐 하기가 recover from 하는 것이 어떻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이미 가지고 있는, 만들어질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방사능적인 성질 때문에, due to their inherent radiation 때문에, 방사능 핵종들이 뭐 하기가, contaminated, 뭐로 contaminated의 뜻이 오염된, 이런 뜻인데, 뭐로 오염된, 방사능으로 오염된 material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얘는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떤,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죠. 부사적이다. 오케이,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글씨가 자꾸 사라지네. 펜을 바꿔볼까? 형광펜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however 나왔고 뭔 얘기했느냐? radioactive materials의 리사이클은 어떤 리미테이션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죠. 제한사항이 있다.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 좋지 않은 면이 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내 inherent radiation 때문에 하기가 contaminated 된 materials로부터 recover 시키기가, recycle 시키기가 어떻다?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ecovery usually presumes. 그래서 회복은 보통 상정하고 있다. 상정한다는 얘기는 이미 이러이러한 결론이 낼 것을 이러이 결론이 이렇다라고 정해 놓는 걸 얘기하고 상정하다라는 뜻인데요. 상정하다라는 의미는 이미 어떤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 어떤 결론을 내려놓는 것. 이거를 상정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이미 보통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 Concentration of a species into a smaller volume. 오케이, 그래서 스피시즈 이번엔 마찬가지 방사능 물질이죠. 방사능 물질 원래 스페사이즈네요. 스피시즈가 아니고 방사능 물질의 어떤 농축이죠. 농축. 그러니까 재활용은 이미 어떤 결론을 내고 있다. 프리즘즈 하고 있다. 농축을 결론 내놓고 있다. 농축 꽉꽉 채워 넣는 거, 밀집시켜 놓은 거. 어떻게 into a smaller volume. 더 작은 부피로, 그러니까 더 작은 부피 안에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도록 될 수밖에 없다. 어떤 회복되는 과정에서. Even though this may result in more dangerous materials. 비록 뭐뭐일지라도, this는 이걸 얘기하죠. Concentration of species into a smaller volume.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더 작은 부피로 방사능 물질을 집중하는 것이 this가 결과가 나오죠. result in의 결과.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cause로 바꿔서 해놔야 되는 거 알죠? 아이 글씨가 왜 이래 자꾸. 훨씬 위험한 물질을 뭐할수 있을지라도 유발시킬 수 있을지라도 concentration of species into a smaller volume이 result in more dangerous material 하는 결론을 내릴지라도 recovery라는 행위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뭔가의 농축을 더 작은 부피로 into a smaller volume으로 농축을 이미 정해놓고 있다. 상정하다라는 의미. 이미 이런 결론 내려놓고 있다라는 의미죠.
다음에 waste, radio, nuclides recovered from contaminated materials are difficult to recycle in new devices or compounds. 오케이, 그래서 뭐 which are가 생각했죠. 오케이, 그래서 오염된 재료로부터 회복된 폐기 방사능 핵종은 어떻다? 어찌 어떻다? 재활용하기가 어렵다. 어디에 새로운 장비나 어떤 화학 물질에 다른 재료 화학 물질 이런 거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못 쓴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방사능 있는 거. 그런 다음에는 이제 결론 내린 enhance죠. 그래서 even materials that contain large amounts of radioactive constituents, for example, 해두시죠. 예를 들어 sealed radioactive sources as used in industry, medicine, and research often are immobilized, controlled, 뭐, immobilized 해도 되고, conditioned 해도 되고, and safely stored and disposed of rather than recycled. 뭐, 별로, 뭐, 단어는 되게 어려워 했는데, 결론은 되게 간단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뭐, therefore, as a result, 알죠? 그러므로, 뭐, 다량이죠. 다량이죠, 양. 다량의 방사능 어떤 물질 같은 것들을 뭐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물질일지라도, 자, 보통 뭐 되고, 보통 immobilize, 뭐 무장해제, 뭐 deactivated, 뭐 activate가 활성화시키다니까, deactivated 이런 뜻이죠. deactivated, 뭐 비활성화되거나, 뭐, 일단, 못 쓰게 되고 폐기하는 쪽이죠. 뭐 immobilize나 dispose나 비슷한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죠. 뭐 immobilize 컨디션 조절되고 안전하게 저장되고 뭐 저준위 방사능 뭐 폐기장 이런 데다가 저장해 놓죠. 그리고 뭐 된다? disposed of. 요거 전치사 빼먹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되어진다? 폐기되어진다. 그러니까 뭐그 이제 radioactive constituents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밀봉된 방사능 원소들, 뭐 뭐로 사용된, 뭐 as used in 어디에 사용된 산업이나 의학이나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됐던 거 이런 데서 이제 뭐 radioactive한 어떤 constituent material 이런 거 버릴 때 씰링을 잘 해놔야죠. 밀봉을 잘 해놓은 이런 것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못 되기보다는 리사이클드 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immobilized, conditioned, stored 시켜 disposed of 재활용 안 하면 버린다. 전체적으로 뭐 되게 뭐 쓸데없이 어려운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 재활용은 좋지만 뭐 때문에 좋지만 뭐 전체 글 한번 흐름 볼까요? 오케이, 전체 그 흐름은 뭐 리사이클링의 의미가 뭔지, 뭐 recovery and reprocessing of waste materials for use in new products 새로운 상품에서 사용하려고 리커버리하고 리프로세스 하는 게 리사이클링인데, 리사이클링의 장점, 이거 장점 얘기하는 부분이죠, 장점. 그래서 뭐 한다, can substitute, 그러니까 재활용된 쓰레기가 뭐 대체해 줄수 있다. 여기 이 부분 형태 조심해야죠. substitute가 대체하다니까 여기에 이 녀석은 대체되어질 수 있다죠. 원자재로 쓸수 있다. 왜 원자재로 쓸수 있다? 줄이기 때문에 because recycled waste can reduce였죠. recycled waste can reduce 양, 저 disposal 해야 할 waste의 양을 quantity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모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오염물, 뭐,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뭐로부터, 뭐, 광물질 추출이나 어떤 웨이스트 디스포저, 쓰레기 폐기로부터, 쓰레기 처리에 기인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which are가 생각됐죠. 아, which is네요. 여기가 선행사니까. which is resulting from, 기인한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 뭐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however 나오죠. however. 그런데 recycle has certain limitation. 아까 장점에서 끝났고 이제 어떤 뭐가 있다?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한계점. limitation에 대해서. 뭐에 있어서 radioactive materials. 방사능은 radioactive materials에 적용되어졌을 때는 뭐 형태, 이디형. 한계점이 있는데 왜 한계점이 있는데요? 되어 inherent 이미 내재하고 있는 어떤 방사능 때문에 훨씬 더 어떻다? radio nuclides가 훨씬 어렵다. 뭐하기에? to recover from contaminated materials. 오염당한 물질로부터 회복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오케이. 왜 그런지, 왜 이제 어려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한계점 지적했고, 한계점의 이유, 왜 한계점 이런 리미테이션이 존재한다는 얘기, 훨씬 더 뭐하기가 어렵다? 리커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기가 훨씬 더 어렵다. 방사능 물질이 원래 상태로 내려놓기 당연히 어렵겠죠. 그럼 왜, 다시 리커버리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리커버리가 원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놓은 거죠. 리커버리가 보통 압축, 뭔가 집중시켜 놓는 거죠. 저 방사능 물질, 어떻게 훨씬 작은 부피로 압축시키는 것을 이미 정해놓고 상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컨센트레이션이 뭐할수 있다? 훨씬 더 위험한 어떤 그 매터리얼을 코어즈 만들어낼 수가 있다, 메이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웨이스트 레디오뉴클라이드는 모든 컨테미네이티드 된 매터리얼로부터 복귀된, 그러니까 뭐 재생된 어떤 방사능 쓰기 폐기 방사물들이 어떻다? 똑같은 얘기하고, 아까 이거는 거의 똑같은 문장 또 나왔었어요. 그쵸? Are difficult to recycle in new devices or compounds. 새로운 장비나 컴파운드에 계속 얘들은 쓰기 어려워, 재활용하기 어려워라는 얘기 하고 있고, 이제 결론, 헨스에서 결론. 심지어 뭐 하고 있는 다량의 radioactive constituents를 contain have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산업, 의학, 연구에 사용되었던 이런 좀 밀봉된 밖으로 새나가지 않은 보통 이제 납 같은 걸로 씰링을 시켜놓죠, 납으로. 이런 것들이 immobilized 되고 컨디션 조절되고 안전하게 저장되고 폐기되어진다 rather than recycle 재활용되기보다. 얘들은 재활용 안 해요 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일단 구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을 살펴보면요, 뭐 여기에 이제 이 분사구문 부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분사구문 처리하기가 일단 이게 이제 보통 because recycled waste can reduce 이런 거 because로 하는 걸 이렇게 분사구문을 하는 거 자체가 잘 없죠. 보통 뭐 동시동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되는데 이유의 부사절이 분사구문 되는 경우 잘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저병 as well as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구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병렬 구조 안에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위치 이즈 같은 생겼던 거뭐 뭐로부터 기인한 오염, 잠재적 오염, 뭐로부터 이런 걸 이러한 것들로부터 기인한 잠재적 오염들을 뭐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듀스 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웨이스트 포 디스포설까지, 야 디스포설의 퀀티티까지, 양까지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이것들 구조 주의해야 할 구조고요. 또 다른 게아 그다음에 이제 아까 applied to 했을 때그왜 applied to 어디갔나? 여기 있네요. However, recycling has certain limitation when recycling is applied. 재활용이 radioactive materials에 적용되었을 때는 리미테이션이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의 구조, 생략된 거. When it is applied, when recycling is applied.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오케이.